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한 팀이죠? 네네네. 여기 춤을 춰야 되는 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 춤 혹시 잘 추세요? 뭐라고요? 아, 저도 잘 못 춰요. 뭐라고요? 너무 말라가지고 덩치 차이가 너무. 아, 우선 제 춤을 제가 왜 발라드 그룹을 하겠어요? 저 진짜로 토할 뻔해.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음악을 들었는데. 어우, 장난 아니던데. 반주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빵! 네, 바뀌는데. 그, 음악이 터지면서 제 머리도 터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겠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네. 아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이봐요. 제가 여기, 이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춤을 춰요? 아니면 저도 못 춘다니까요. 네, 이놈. 안무. 볼까요? 네. 안무가,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요. 네. 안무를 좀 구성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진훈 씨. 아, 네. 와, 우와, 앞에 있네. 기타 치면서. 얘기는 들으셨어요? 처음 기타 치는 거. 네, 기타를 치는 거. 그 기타 부시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게 정해진 거예요? 네. 기타를 이때 부실 때. 우와. 오. 우와, 우와, 멋있겠다, 진우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네. 혹시 팀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타를 치고 있는 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부셔달라는. 그래. 이 퍼포먼스의 메인은 내가 봤을 때 너야. 그렇게 알고 계시는. 아, 나 또 토할 것 같아. 부반장이라, 부반장. 아, 형님. 최보장 되겠다, 진짜. 장난만 쳐요, 아까 보기에서. 그래요. 장난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 재밌자고 하는 거죠. 진짜 하면 더 웃겨, 그죠? 그럼. 진짜 하면 이런 거는 또. 재밌게 해야지. 아, 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 파트를 중심적으로 봤는데, 제 파트는 저 혼자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보다 좀 부담이 많긴 해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우리 더 멋진 무대를 꾸며봤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형인데, 나를 동생처럼 생각해줘. 그럼 안녕. 일단 저희 다이나믹 블랙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멋진 멤버들이 모인 것 같고, 아까 포스터 찍을 때도 봤는데, 아, 진짜 있는 그룹 같아요. 원래 있었던 그룹 같은 그런, 네, 멋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이거 우주소년단 같지 않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래서 색종이 같아서 접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딴 분들은 아직 안 오시고. 네, 지금 되게 어색하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진짜 셋이 같이 있으니까 더 스머프 같다. 아, 스머프도 된다. 제가 의상을 보자마자, 네. 아, 이게 스머프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단번에 이렇게 느꼈어요. 그쵸? 근데 입어보니까 스머프 빙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단, 이 색깔로, 네, 어떤 아이템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와, 요섭이가. 네. 와, 아, 이거. 이 톤을 어떻게, 야, 어떻게 찾았어? 이게. 진해한수예요, 형. 괜찮네. 진짜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행거칩도 하고. 맞아. 멋있어 보려고 했는데, 이거 뜯어서, 뜯어서 막 갖다 붙였어요, 이거. 굉장히 능력이 있네요. 맞아. 네, 능력자. 어쨌거나 우리 다 보였죠? 완전체네요, 이제 진짜. 네. 이제 어, 완전체다. 드라마틱 완전체. 스머프 완전체. 스머프 완전체가 됐네요. 중어는 뭘로 하죠, 근데? 드라마틱. 드라마틱. 블루. 제가 잡에 섞인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형이 드라마틱. 블루 하면 저희가 드라마틱. 블루를 다 같이 해요. 오케이. 짠. 블루를 저희가 다 같이 해요. 블루. 짠을 만 저희가 할게요. 오케이. 드라마틱 해줘요. 오케이. 잠시만, 빨리 연습을 타보셔야 돼요. 이거는, 네, 저희 당당하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거 당당하게. 오색이 드라마틱 블루! 짠! 짠!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형. 우연군이 되게 아파요, 몸이. 왜요, 왜요? 그러니까 뭘 잘 먹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데, 이 블루팀의 리더로서 오늘 우연군에게 병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냐고. 병가를 내는데 모든 회사의 절차가 그렇듯, 네네,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진단서를 네. 지금 가족이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어, 응급실이 있어요. 아, 예. 응급실이 있고. 블랙팀 어때요? 에? 블랙팀 잘하고 있어요? 뭐 그냥 그래요. 제가 녹음하고 왔는데. 이제 막 블랙이라고 블랙팀이니까 블랙 마스크도 오늘 추우니까 블랙으로 블랙팀 같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블루팀 안무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아, 진짜 사정 없어요. 우리가 블랙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춤이 너무 현란해서. 아니 음악이 조금은 말랑말랑하길래 네. 안무도 약간 연할 줄 알았는데 네, 네. 박자를 막 많이 쪼개나 봐요. 많이. 많이? 많이 나와. 심하게? 네. 블랙 안무 영상 봤는데 어, 괜찮겠어요? 예? 네? 진훈 씨. 뭘 물어보세요. 아니 예전에 광대 하실 때 난 오늘도 네 앞에서 웃는 광대. 그때 자세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광대 같았고.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지? 디테일이 안 살아있잖아요. 어, 보여주세요. 웃는 광대. 아 이 라인 보이세요? 아 맞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라인 살아있어요. 힙 라인. 진짜 네. 이게 이 춤이 다들 웃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댄스계의 한 어떤 역사를 쓴 네, 한 획을 보았죠. 네, 그렇죠. 뭐 네. 감성 댄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안무에 진짜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 지금 약간 충격 먹어서 지금 이 사람이 다 회사 이러고 있어. 헬스장 갈 필요도 없겠다. 춤 걱정 안 돼요, 진우 씨. 네? 춤. 걱정 할... 형, 아 진짜. 왜? 리더라고 지금 뭐라 그러네, 막. 아, 춤 뭐 걱정해봤자 어떡하겠어, 이제 앞에 코앞에 닥쳤는데. 다치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만 살짝 스트레칭하고 아. 네.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리고 출 때도 나밖에 안 보일 거야. 오, 너무 못 참았고. 쟤 뭐야? 가운데 튈 거라니까 혼자 동작 딴 거 반대로 가고. 아니야 권이랑 막 수롱 형이랑 창민 형이랑 너랑 이렇게 다 같이 여기서 안무 연습할 때 봤는데 너 잘해. 확실히 잘해. 창민 형이랑 수롱 형보다 잘해. 확실히 잘해. 이거 들보다 확실히 잘해. 내가 봤을 때 맞는 거 같아. 만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 나가면 만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그러면 안무 영상 좀 봤어요? 혹시? 못 봤는데요? 아 진짜? 아, 받긴 받았지? 저는 받게 받았어요. 네. 못 받았어요. 아 진짜? 청대 안무 연습 내가 저형은 안무 연습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안무 연습할 때 항상 속도가 좀 더딘 편이에요. 아~ 그래서 미리 좀 하지 않으면 이 멤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리더로서 먼저 예습을 한 거죠. 아... 그럼 이따 솔로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워요. 원, 투, 쓰리, 포. 특히 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냥 딱딱딱 이 몸 안에서 아예 노는 거라서 일부러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건 블랙팀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블랙팀들이나. 네. 자, 잠깐 쉴까요? 주로 인피니트. 그냥 아무래도 인피니트 애들은 이제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제 안무에 다 익숙해져서 금방 따라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춤을 추다가 이제 지금 하려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네. 저희 안무팀 선생님도 안무를 같이 보시고 아 이거 어렵다고. 아 저는 거의 다 엇박이라서. 네,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의 안무들은 항상 습득하기가 어려.
전화라. 이미지 이탈한 것 같은데. 이미지 트레이닝 한 것 같은데. 안무 안무. 네, 오늘 드라마틱 블루의 첫 연습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무도 좋고 너무 뿌듯합니다. 네,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드라마틱 블루의 막내 니엘입니다. 네, 많은 선배님들과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저희 드라마틱 블루라는 팀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설레고 연말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제 생각에도 아마 내 팀 중에서 제일 아이돌스러운 그룹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블루팀이 팀워크가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 값진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블루에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